자, 보자. 우리 채원이도, 채원이란다. 에헤이, 빈칸이 너무 많네. 어떡하노? 응? 그래서 채연이 선생님이 이거 몇번 공부했어요? 몇번 나눠서 공부했어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됐습니까? 세 번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늘올 때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몰랐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이 나왔네요. 감자튀김은? 자, 생각이 안 난다. 당근은? 캐럿. CARROT.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스테이크는 외래어니까 스테이크죠? S S-E-A-S-E 자, 소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S 다음에 와야 될 글자는 뭘것 같아? S 다음에는 자, 선생님 쓰는 방법으로 다시 써볼까요? 이런 소리 나죠? 스테이크. 맞습니까? 그럼 S 다음 와야 될 글자는 뭐예요? T죠, T. 스트레이크라며, 스트레이크. 그러니까 스트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됐습니까? 스테이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헤이, 얘도 이제 문장에 나오고 또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먹다라는 말에 뭘 붙여서 만든 단어겠죠. 먹다라는 단어에 EAT. 자, 이건 먹다예요. 먹다. 이 뜻이 아니고요. 먹다란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요. 하다시에 뭘 붙이면 이런 뜻이나 또는 이런 뜻을 갖게 되죠. 요전에 코로나 기간 할때 했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it은 먹다인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그래서 eating이에요. ea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재현아 그럴 필요 없어. 어? 제일 솔직하게 얘기해봐. 선생님, 아까 전에 채연이가 카톡 보낸 거 보니까, 이거 오늘 오기 직전까지 클래스 카드로 공부한 적 있어, 없어? 했었어? 근데 왜 오늘 어디 해야 돼요? 라고 아까 왜 물어봤어, 오늘? 채연이가 전번에 왔던 게 무슨 요일이었지? 월요일이었나? 화요일, 월요일, 아닌데, 금요일이었나? 무슨 화요일 날 왔었나? 어제 왔었나? 월요일 날 왔었어? 그러면 월요일 날 수업 마치고 나서 EF를 학원 끝나고 나서 공부했어? 월요일 날? 신난다 하고 다른 것만 한거 아니야? 놀기만 한거 아니야? 혹시? 놀기만 한건 아니고 뭐 그래. EF 공부했어? 월요일 날? 선생님이 뭐야, 채연이를, 채원이, 채연이 헷갈린다. 채연이 혼내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응? 했어요, 월요일날? 응? 기억이 잘안 나?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거 좀 모르고 이것도 틀리면 지금 틀린 게 다섯 개 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6, 7, 8, 9, 10 중에서 자신 있는 건 어느 거? 몇 번? 8번. 어, 이거 뭐지? 어? 어느 거? 7번. 어, 7번 뭐지? 애플.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또 8번? 10번? 어. 어, 맞았어. fish. 맞고요. 훌륭하고요. 또?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간다. 여기서부터 몇 번? 몇 번? 선생님, 들려야지. 11번. 어. cheese. 이렇게? 이건 체스가 돼버렸는데. 치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가 이 소리 난다고 배운 적 있나요? 처음 봐요? 이가 이 소리 난다고 배운 적 있는데 옛날에 이게 B고 이거에 C고 이러면서 이가 이 소리 난다. 치즈 할 때 이가 이 소리 냈어요. 또 15번, 어. 그렇죠, milk죠. 다른 거 있나요? 없어? 17. 17번, 어. 뭐라고? May, 그렇죠. M, A, Y. 그렇죠. 또. 넘어갈까요, 그러면? 예, 몇 번? 14번. 오. S A L M O N. 그렇지. 오, 어려운데 잘하네. salmon. 자, salmon 조심해야 될 게 L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salmon이 아니고 그냥 salmon이라고 발음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있을까? 일단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5. 몇 번? 25. 25번? 어. onion. onion. 그렇지. onion. 또. 또 어떤 게 있을까? 20번. 어. May not. 그렇지. May not. 그렇지. 또. 23번. 몇 번? 23번. First three. 어, 어떻게 쓰면 되죠? G-I-N-K. 자, 이거는 뭐랑 뭐랑 너 지금 섞였다. 자, 뭐랑 섞였냐 하면은 이거 fast food 됐습니까? 이게 fast food고요. 얘는 fast drink가 아니고 soft drink야. 알겠습니까? soft drink, 그 다음에 얘가 fast food. 또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좀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이제 영어 단어는 딱 보자마자 생각이 안 나면 써먹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감자튀김은 프렌치 프라이즈야. 프렌치 프라이즈.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랜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랜, 프렌. 그 다음에 얘는 프렌치. 그 다음에 프라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프라이즈가 된 거, 프렌치 프라이즈. 그 다음에 캐럿, 스테이크, 이닝.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테이스트야, 테이스트. 그러면 여기에 A 소리 나는 거예요. A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테이야, 테이. 스트. 그럼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 되겠지, 테이스트.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소프트 드링크 할 때 나왔던 드링크야. 그 다음에 애플 좋아하다는 알지 않나요? Lik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드링크 like.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소리가 생각나야 돼. healthy 그죠? 이게 healthy. 오케이, 그러면 해 소리가 에 소리 나는 거. 일단 흐 소리니까 h가 있고 에 소리를 누가 했는가, 여기에 있는 어에 이 에 소리를 누가 했는가가 어려워. 이게 해가 됐어. 해. 이 애가 이나 애가 됐는데 해. 어.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 혈액 살짝 물고 스스스스 소리 내는 th. 그다음에 이 소리 낼 수 있는 거 많은데 얘는 healthy. 그래서 이 애가 애라는 거 조심하고 health. 그다음에 c. healthy. 그 다음에 피쉬 치즈, 치즈는 EE가 들어있다. EE가 E 됐다. 그 다음에 햄버거는 여기 뭐 다 써있네. 햄... 선생님 햄버거 어려워서 이렇게 외웠어. 햄버거. 그러면 햄 소리는 얘가 냈겠네. 아이고 햄이겠네. 햄. 그 다음에 부어. 그 다음에 걸. 햄 부어 girl, hamburger, fast food, salmon 잘했고요, milk. 그 다음에 식습관은 먹는 습관이니까 eating. 그 다음에 습관이 소리가 habit이거든요, habit. 그러면 해 소리는 happy 할 때 똑같은 거네. 해. 그 다음에 beat는 이렇게 됐겠네. 아이고, beat는 이렇게 됐겠네. habit, habit, 습관, habit. eating habit. 오케이, 그 다음에 과일은 소리가 소리는 fruit야, fruit. 근데 fruit 이게 스펠링이 좀 어려워서 선생님은 스펠링용 소리를 따로 익혔어.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fruit인데 쓸 때는 fruit. 아, fruit. 그래서 얘는 얘겠네. 루 소리는 얘가 냈겠네. 그 다음에 얘는 얘겠네. 그래서 얘가 fruit. 과일 fruit이구요. 그 다음에 채소는 소리가 뭐죠? 소리가 기억나야 돼, 소리.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가지고 아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런 글자가 들어있구나 이걸 익히는 거야. 그렇지, vegetable이야, vegetable. 비읍도 우리가 가진 비읍이 아니고 베저터블 뭐 이런 소리 나거든요. 베저터블. 그럼 얘도 스펠링용 소리를 따로 외워 따로 했어 선생님.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얘는. 왜냐하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스펠링 알잖아. 테이블.
그래서 vegetable이 vegetable. vegetable이 아니고 vegetable. vegetable. 근데 스펠링이 어려우니까 vegetable. 메이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리가 머쉬룸이야, 머쉬룸. 그래서 머 소리 얘가 냈네, 머.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SH. SH 뭐. 그 다음에 룸, 방이란 뜻의 룸은. 그래, 그렇지. 머쉬룸. 소리가 기억나야 되는 거야, 머쉬룸. OO가 U 되고, EE는 E 되고,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먹다는 eat이죠, eat. ea가 e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e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소리가 other야, other, other. 그러면 어 소리 날 수 있는 게 워낙 많은데 얘야.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그렇지, z 소리. 그 다음에 자 끝에 어, 얼 소리 나는 거 되게 많은데 끝에 어, 얼 소리 나는 거 끝에 붙어서 어, 얼 소리 나는 거 우리 지나간 거 중에서 한번 볼까? 여기 있네. 걸 됐잖아, 걸. 또 있을 텐데 어디? 어, 웬일로 별로 없네, 여기는. 많이 나오는데 끝에 ER이 OR 되는 거. 그래서 얘가 OR의 OTHER.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틀게 너무 많아. 이래갖고 문장 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채연이는 문장 속에 어차피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단어도 한 번 더 봐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서 공부할 때 이에 구해서 내가 자신 없던 거 한 번 더 하고 이에 10을 해야지 이에 10이 잘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선생님 얘기한 대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연달아서 세 번 하면 효과 없어. 알겠습니까? 한 번 하고 오늘 최대한 빨리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기 전에 한 번 더 하든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Gracias.